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볼 영화는 봉준호 감독, 송강호, 김상경 주연의 2003년도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 그리고 배우 송강호. 감독과 배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을 보여준 이들의 시작은 바로 16년 전 개봉한 영화 살인의 추억이었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1986년 한 지방에서 젊은 여인들이 연이어 시체로 발견됩니다. 살인의 대상과 수법이 동일한 연쇄살인이죠. 시골 토박이 형사 박두만은 타고난 직감과 동물적 본능을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서울에서 내려온 엘리트 형사 서태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수사를 진행하죠. 하지만 연쇄살인은 계속됩니다. 마침내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청년의 목을 쥐어트는 순간을 맞이하지만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상황 속에 무력하게 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를 찍기에 앞서 봉준호 감독은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감독만의 대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것은 당시 담당 형사의 무능도 범인의 천재성도 아니었습니다. 봉 감독은 그것을 1980년대라는 시대 자체가 가진 무능함과 조악함이라고 결론짓고 시나리오를 진행시켜 나갔죠. 그리고 경운기가 범인의 발자국을 지우는 아수라장의 1980년대 한국 농촌과 스릴러라는 아주 미국적인 장르가 충돌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영화적 긴장으로 살인의 추억이라는 걸출한 농촌 스릴러를 탄생시켰습니다. 살인, 그리고 추억이라는 단어는 얼핏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죠. 하지만 이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적확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살인의 추억은 관객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박두만의 얼굴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이 결코 추억이 될 수 없다는 느낌의 마침표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2006년 4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이 사건은 여전히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진짜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영화는 봉준호 감독, 송강호, 김상경 주연의 2003년도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사건 현장에 털어라기 하나 남기지 않은 범인 때문에 1986년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점점 미궁을 향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형사 박두만과 서태우는 수상한 한 남자의 뒤를 쫓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뛰고 달려 쫓아간 끝에 다다른 곳은 채석장이죠. 쫓기던 남자는 검은색 작업복을 입은 수많은 인부들 사이로 섞여 들어갑니다. 누가 누군지 구분 불가의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박두만의 시선에 한 남자의 뒷모습이 포착됩니다. 쭈그려 앉을 때 바지 위로 보이던 빨간 여성용 팬티의 끝자락도. 그 순간 박두만은 그 남자 주위의 인부들을 모아 세웁니다. 영문 몰라 쳐다보는 인부들의 얼굴은 어딘가 모두 범인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때 박두만이 빨간 팬티 남자의 목덜미를 확 잡으며 말합니다. 내 눈을 똑바로 보실까? 어?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그의 빨간 팬티. 평소 시골 형사 박두만의 수사 방식을 의심하고 못 믿어했던 서울 형사 서태훈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박두만은 수통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천연덕스러운 곁눈질로 쳐다봅니다. 마치 봤냐 이 자식아,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눈빛을 보내면서 말이죠. 이미 확실한 물증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마치 본능으로 범인을 잡은 것처럼 펼치는 박두만의 퍼포먼스. 이 장면은 바로 배우 송강호의 연기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씬이기도 합니다. 사실 송강호는 분명한 근거를 만들어 캐릭터에 접근하는 매우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배우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절대 들키지 않는 그의 연기는 마치 직관과 본능에 의한 결과물처럼 인식되죠.
물증을 찾아볼 수 없는 심증의 연기. 그래서 관객들은 내 눈을 똑바로 보실까? 라는 송강호의 주문에 홀린 채 매번 이 배우의 연기를 놀란 서울 형사의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영화 속 박두만과 달리 송강호는 모든 영화에서 애초에 자신이 쫓던 그 무언가를 반드시 잡고야만 하는 배우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영화는 봉준호 감독, 송강호, 김상경 주연의 2003년도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어두운 치조실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연쇄살인 용의자. 그러나 우락부락한 형사들 앞에 있는 이 남자를 보시죠. 손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내 입을 막은 손이 진짜 여자 손처럼 곱고 부드러웠어요.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던 언덕 위의 여자가 참 부드러웠다고 진술한 그 희고 긴 손가락. 티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맑은 눈동자. 저토록 해맑은 얼굴로 과연 그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죠. 이 긴장감 넘치는 범죄 드라마는 이 청년의 등장으로 잠시 혼란에 빠집니다. 형사들의 그리고 관객들의 판단마저 교란시키죠. 살인의 추억에서 배우 박해일의 얼굴은 영화가 시작되고 1시간 28분이 지난 후에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겨우 20분 남짓한 시간 속에 등장한 것이 다죠. 하지만 그는 이 짧은 시간 속에 어떤 캐릭터들보다 명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배우 박해일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주었다죠. 우유 냄새 나는 변태. 연극 청춘예찬에 출연했던 배우 박해일을 유심히 지켜본 충무로 감독들은 모두 이 범상치 않은 신인을 한시라도 빨리 스크린으로 끌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임순례 감독이 가장 빠르게 움직여 2001년도 와이키키 브라더스에 박해일을 출연시켰고 이후 2002년 질투는 나의 힘에 박찬욱 감독 그리고 2003년 살인의 추억에 봉준호 감독이 그 뒤를 이었죠. 봉준호 감독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자신의 두 번째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면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 역할에 아예 해일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을 정도였습니다. 믿음을 주는 목소리와 심중을 알 수 없는 모호한 얼굴. 살인의 추억은 박해일이라는 배우의 이런 불협화음을 가장 영리하게 활용한 케이스였죠. 선악을 읽을 수 없는 의문으로 가득한 박해일의 얼굴은 그 자체로 살인의 추억에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영화는 봉준호 감독, 송강호, 김상경 주연의 2003년도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 영화 살인의 추억 초반부, 자욱한 안개를 뚫고 마을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서울 형사 서태윤을 맞이하는 건 이런 저주의 말이 쓰여진 허수아비입니다. 실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두 번째 사체가 발견된 농수로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이 허수아비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동네 주민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시 사건 담당 형사들이 어느 무당의 조언에 따라 만들었다고 하죠. 진짜 범인을 잡고 싶었던 형사들의 열망은 이렇게 무속신앙의 힘을 빌리고 싶었을 만큼 절박하고 또 간절했던 것이죠.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현규. 어쩌면 끔찍한 연쇄살인범일지도 모르는 이 남자는 비 오는 날이면 늘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를 라디오 프로그램에 신청하곤 했죠. 박두만 서태윤 형사와 함께 연쇄살인을 수사하고 있던 담당 경찰서의 여성 경찰은 라디오에서 우울한 편지가 흘러나오는 날 어김없이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엽서의 발신인을 찾기 위해 방송국으로 찾아가지만 이미 그 엽서 뭉치들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거대한 산처럼 쌓인 소각장 쓰레기 더미 위에 덩그러니 서 있던 서태훈 형사의 이미지는 살인의 추억을 기억하는 매우 강렬한 이미지 중의 하나입니다. 거대한 부조리의 세상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의 모습. 영화의 배경이 된 86년도에 대한민국은 합리적이어야 할 형사들이 무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시스템과 우울한 편지로 대표되는 무력한 우울이 휘감고 있던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우울한 편지 그리고 살인의 추억은 다시는 그런 시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1세기의 영화감독이 잉태할 수밖에 없었던 결국 세상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영화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영화는 봉준호 감독, 송강호, 김상경 주연의 2003년도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코믹한 말투와 세밀한 연기, 노련함과 재기. 살인의 추억은 가히 배우 송강호 연기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말미, 미치도록 잡고 싶었던 범인의 목덜미를 쥐고 그가 말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흥분을 누른 침착한 목소리, 고이기만 할 뿐 떨어지지 않는 눈물. 당시 많은 연기자들이 활화산같이 불타오를 때 송강호는 그렇게 빙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최근 개봉한 영화 기생충에서 배우 송강호가 연기하는 김기택의 대사인데요. 그러고 보면 송강호야말로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충무로에 입주한 배우였습니다. 한국 영화 르네상스가 막 태동하던 1996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시작해 현재 가장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화 기생충으로 이어지는 필모그래피. 송강호라는 배우의 산업적 가치와 예술적 성취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역동적인 시대를 맞이했던 21세기 한국 영화의 기록들을 들춰보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예상할 수 없는 리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음성, 전형성을 거부하고 실험을 마다하지 않는 이 배우는 동시대의 소심인, 운명의 부름을 외면할 수 없는 영웅, 굴곡의 역사를 살다간 인물들을 연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근미래, 코미디부터 사회드라마까지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장르로 오가며 30편이 넘는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괴물, 변호인, 택시운전사가 모두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고 2016년 밀정의 개봉과 함께 누적 관객 1억 명을 돌파했죠. 어느 적절한 시대에 당도한 한 인간이 한 명의 직업인으로 다이나믹한 산업 변화의 파도를 유연하게 타며 한 명의 예술가로서 가장 흥미로운 선택지로 나아가 결국 한 시대를 품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장면처럼 이 배우의 얼굴은 아마 21세기 한국 영화를 추억하는 가장 강력한 클로즈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백은하의 영화관이었습니다.